네, 안녕하세요. 오늘 페인트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파트 실내 내부 도장 인테리어 공사에 와서요. 방문짝을 칠을 했습니다. 지금 페인트를 칠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찌든때라든지 모든 것들은 사포질을 하고 그 다음에 접착제, 서페이셜을 뿌리고 그 후에 하이솔로 마감 도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최초에 빼빠질 하고 먼지 털고 빼빠질 하고 뭐 얼룩 같은 거 있으면은 다 지우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순서가 있죠. 그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똑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주변에 이제 먼지들 있으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칠을 하이솔로 칠을 하니까 칠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맨들맨들하게. 네. 그리고 이제 현관문 이런 데 있는 방문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칠을 한 거고요. 네. 네, 현관문 한번 보시죠. 현관문은 노루 페인트에서 나오는 슈퍼 에나멜 중에 회색이라고 있습니다. 회색을 이용해서 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발랐습니다. 노라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노라를 이용해서 바를 때는 뭐 노라의 주의사항은 특별히 뭐 많지는 않는데요. 노라는 흐르지 않을 만큼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를 가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비닐은 베란다라든지 이쪽에 방문 뭐 이런데 칠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콘센트 스위치 이런 거 칠 안 묻게끔 보양한 것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베란다에 가볼게요. 영상은 끊지 않겠습니다. 아, 참 베란다 가기 전에 깜빡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확장 부위에 미장을 했어요. 그 미장 부위에 여기다가 칠을 한 겁니다. 네. 칠의 종류는 아파트 외부에 바르는 발수 기능을 가진 수성 페인트, 그러니까 외부 수성이죠. 외부 발수 기능을 가진 외부 수성 페인트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와도 문제가 없겠죠. 여기 저 이 안쪽에 지금 보이는 것이 창고고요. 이 창고 문도 같이 하이솔로다가 깨끗하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을 하였고 이제 손잡이 이건 아직 안 뗐으니까. 이제 손잡이를 떼야죠. 손잡이는 깨끗하게 되는 거고요. 창고 안에 바닥, 벽체 전부 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천정, 벽면 이쪽에는 이제 가벽이 있었는데요. 네, 가벽도 퍼스 작업을 마무리해서 작업을 끝낸 겁니다. 이쪽에 이제 주방 베란다가 있는데요. 주방 베란다 나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스 꼭지들이 되게 있죠. 요거는 이제 에나멜로 바른 겁니다. 그리고 이쪽 주방 베란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탄성 코트, 세라믹 실버 펄 코트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 기존 이쪽 모서리 진 곳 이런 곳에 되게 곰팡이라든지 습기 결로가 많이 찹니다. 왜냐하면 이 창문이 지금 반창이잖아요. 위로 이렇게 있는 걸 반창이라 그래요. 이게 창문이 밑까지 내려와 있는 전창일 경우에는 환기가 잘 돼서 이런데 이제 곰팡이가 잘 안 생겨요. 근데 옛날 건축하신 것들 보면 이게 반창들을 많이 해놨어요. 반창을 하면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 제거 싹 하고 약품 처리 한 다음에 페인트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뿌린 거죠. 네. 뿌리는 페인트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주변 현장은 좀 어수선한데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해야 될 거는 조금 정리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방문인데요. 안방문도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할 겁니다. 이런 걸 비닐인데 카바링이라고 그러죠, 이걸요. 카바링 테이프를 이용하면 그런데 먼지도 안 묻고
페인트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점이 많은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작업한 결과에 대해서 대충 한번 영상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솔 작업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칠 이런 모서리 부분에서 칠이 겹쳐서 흐르거나 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칠은 항상 균일해야 되고 넓은 면을 칠할 때는 칠에 이제 그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열 십자를 겹치면서 칠이 쫙 펴져야 됩니다. 칠이 그냥 묻으면 칠이 까칠해져요. 칠을 적시는 방법을 이용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